얼굴에다가 또 시술을 받았다고. 아, 정말요? 예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 시술이 아니고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네. 수술입니다. 어머어머. 네. 어? 채하나 씨 알고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얼굴은 자연스럽지만 촌티 나지만 사실 성형 중독자예요. 진짜? 예? 에이, 형. 들어봐요. 쌍꺼풀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고 앞팀, 뒤팀 했고요. 이거 리프팅, 이거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는 수술 제가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김술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의류 기록 매 이쪽 공개해요. 그리고 아니 근데 그에 반해서 팽윤숙 씨는 네. 아까 지금 내내 자세도 딱 이렇게 아, 반듯하게 있으시면서 네. 몸매 유지도 되게 잘하시고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잘난 척 같지만 잘난 척입니다. 네. 관리를 저는 사실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정말? 네. 그리고 평생 살이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찌거나 살이 뭐 확 빠지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아.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몸매를 보면요 얼굴이야 뭐 세월 앞에 장사 없지만 네네. 몸매는요 세핑이에요. 어머 건드리질 않아. 세핑. 중 하나 없어요. 진짜. 근데 갱년기를 겪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형 탈모 중에 뭐가 좋을까 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네. 검은 콩도 먹어보고 콩밥도 먹어보고 콩자반, 콩볶음, 콩장 뭐 검정콩이라는 건 다 해먹어봤는데 네. 인터넷도 뒤지기 시작하고 네. 근데 이게 해결책이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아 진짜로요? 네. 원형 탈모로 생긴 구멍을 제가 다 메꿨습니다. 어머. 그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 없잖아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 역시.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팽윤숙 씨가 고민했던 중년 여성의 탈모 때문에. 관리 홀릭에 빠진 분이 저희 오마이 홀릭에 문을 두드렸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탈모를 관리하고 계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근데 머리숱이 되게 풍성해 보이시는데? 지금 숱이 많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모 고민인 분을 찾아왔는데요. 예, 예, 제가 탈모거든요. 숱이 엄청 많으시네. 진짜 풍성하시다. 네. 아, 저건 가발 같다. 가발? 딱 보니까 가발이네. 어? 아, 야. 아, 어, 근데 가발이... 진짜 머리가 아, 그러네. 아이고. 아, 그렇지. 전에는 그냥 가르마존 탈모였는데 네. 앞라인으로도 탈모가 진행되셔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주변으로 더 번지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럼 지금은 부분 가발을 쓰시지만 네. 나중엔 전체 가발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탈모 뭐 등급을 따지면 얼마 되신 거예요? 선생님 탈모 등급 A, B, C, D로 했을 때 D가 나쁘다고 하면 C 정도 되죠. 아, 그 아무래도 이제 아유. 탈모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죠? 우리도 저 마음을 아니까. 아, 너무 알죠. 일단 먼저 얇아져. 예, 그리고 빠져. 얇아지더라고. 아우, 고소한 냄새. 참기름이요? 아, 보통 요리해서 드시나? 검정콩을 먹는데. 아이. 관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참기름으로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드시고 아, 두부 요리하려고? 네, 네, 네. 왜? 뭐야, 아, 뭐야 이거? 아니 나는 김에다가 참기름 바르는 건 봤어도 머리에다가 참기름 어머. 오 마이 갓. 참기름을 왜 머리에 바르세요? 이건 머리에 좋다 그래서 발라보는 거예요. 깨가 좋다니까 뭐 그 깨로 짠 기름이니까. 야 근데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도 정말 참 본인만의 방법으로 확신을 가지시고요. 어, 다 발랐어. 그 많은 거를. 와, 우리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나면은 또 저렇게 쓰거든요.